안녕하세요. 사연을 읽고 공감과 위로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의 공감 닥터 비뇨기과 전문의 조정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직면하게 되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이라면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으며 많은 분들이 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50대 남성의 50%, 60대 남성의 60%가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그 발생 연령이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이제는 거의 모든 중장년 남성에게 관심 질환으로 떠오른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남성분의 이야기를 통해 전립선 비대증이 삶에 어떤 불편함을 초래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 남성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소변 보기가 힘들고,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더니, 밤에도 두세 번 정도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나야 해서, 숙면을 취하기 어려워 병원을 찾았는데,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줘, 약물 치료를 시작한 지도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 했는데, 이제는 약을 복용해도 크게 호전되질 않고 있습니다. 수술이나 시술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제 나이대에 수술이나 시술을 해도 특별한 합병증은 없는지요? 또한 수술에도 여러 종류가 있던데, 수술 방법에 따른 효과가 다른지,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수술 방법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사연을 읽어보았는데요. 이분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 급작스럽게 소변이 나오지 않아서 응급실을 찾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이 중년 남성의 전립선 비대증인데, 사연을 통해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연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전립선 비대증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초기에는 약물 치료로도 효과를 보지만, 이분처럼 처음에 효과가 있었던 약물 치료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효과가 없어진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수술을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한 약물 치료가 효과가 있더라도 기립성 저혈압이나 성기능 장애 등 약물의 부작용으로 약 복용이 힘든 경우, 또 고혈압이나 당뇨 등 다른 질환으로 인해 복용하고 있는 약의 개수가 많아서 약 복용을 중단하고 싶은 경우,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도 증상이 심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 등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을 방치하면 방광 및 신장 기능 이상, 방광 결석, 요로 감염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합병증 중 특히 신장이나 방광 기능 장애는 나중에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더라도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합병증 발생이 예상되는 분들은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는데 그중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방법들을 위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유도 전립선 절제술입니다. 가장 오래된 수술 방법 중 하나로 전립선 비대증 조직을 내시경 하에 전기 칼로 잘게 도려내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비대증이 심할수록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비대증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서 환자의 경제적인 부담은 적은 편입니다. 홀랩이라는 수술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점차 그 시행 빈도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홀랩 수술법입니다. 홀미움 레이저를 이용한 내시경 수술로 비대증 조직을 정상 전립선에서 벗겨내서 방광으로 밀어넣고 잘게 쪼개서 제거합니다. 레이저를 사용하여 출혈이 적고 합병증 위험이 낮은 편이며, 비대증 조직을 완전히 제거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심한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도 시행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비대증 조직이 완전 제거되기 때문에 효과는 좋으나 수술 후 거의 항상 역행성 사정이 생긴다는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세 번째는 전립선 결찰술, 영어로 유로리프트입니다.
경증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립선을 묶어주는 결찰사를 이용하여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전립선 크기가 크거나 비대증이 심한 경우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비대증 조직 자체는 그대로 두고 길만 열어주는 방법이어서 배뇨 증상의 호전은 홀랩이나 워터젯 로봇 수술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워터젯 로봇 수술, 즉 아쿠아어블레이션입니다. 네 가지 수술 방법 중 가장 최근에 등장하여 주목받고 있는 수술이 워터젯 로봇 수술입니다. 네, 워터젯 로봇 수술은 미국 FDA 및 국내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최신 기술을 활용한 전립선 비대증 수술로 기존 수술법에 비해 몇몇 특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수술법과 가장 다른 특징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비대증 조직을 제거할 때 사람이 제거하지 않고 로봇이 제거한다는 점 둘째, 비대증 조직을 제거하는 방법 또한 열이 생기는 전기나 레이저를 이용하지 않고 고압의 물을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특장점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로봇을 이용한 정밀한 수술입니다. 실제로 수술방에서 실시간 초음파와 내시경 시스템을 활용하여 각각의 환자의 전립선 크기나 모양에 맞춰서 제거할 부분을 매핑하고 그 부분을 로봇이 제거하는 맞춤 수술을 할 수 있어 정교하게 전립선 조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제거하기 때문에 수술자의 숙련도가 수술의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혈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대 조직을 로봇이 제거하는 데 드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 이내로 다른 수술에 비해서 훨씬 짧아서 출혈의 최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제 환자 통계를 내보니 혈색소, 즉 헤모글로빈의 감소가 1g per dl 이하로 아주 적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열이 발생하지 않는 수술 방식으로 열로 인한 주변 조직의 손상이 적습니다. 네 번째는 사정장애 등 성기능 장애의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나 홀랩 수술은 역행성 사정의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워터젯 로봇 수술은 정액이 나오는 부분에 구조물을 보존하여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역행성 사정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최근 미국 비뇨기과 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수술 후 사정 유지의 빈도가 85%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대한 전립선 조직을 로봇으로 제거하여 수술함으로 그 효과가 오래가며 5년 이상 추적 조사에서도 환자들의 90% 이상에서 그 효과가 지속됨을 확인한 연구 보고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반신 마취로 진행되며 수술 후 당일에 퇴원이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빠른 회복 기간을 제공합니다. 네, 워터젯 로봇 수술은 비대증 조직을 고압의 물을 이용해서 로봇이 정밀하게 제거하는 수술로 홀랩과 달리 역행성 사정의 빈도가 아주 낮습니다. 전립선 결찰술과 달리 비대증 조직이 제거됨으로써 큰 전립선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됩니다. 수술 시간이 짧아서 출혈이 적고 열에 의한 조직 손상도 없어서 열에 의한 합병증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읽고 공감과 위로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다양한 수술 방법과 장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항상 전문의의 조언을 듣고 상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건강한 삶을 함께 추구하며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공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공감 닥터 조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